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최대 케이블 방송사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는 데 대해 국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통신재벌의 여론 독점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IPTV와 합치면 CJ헬로비전이 들어가 있는 23개 권역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60% 이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기업인 SK텔레콤이 선거 방송이 가능한 지역 채널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3권역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50여 명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야 정치권은 이런 근거에 따라 신중한 인수합병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는 여야 할것 없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수합병 인가 심사는 국회의 논의와 이 통합방송법에 대한 심의를 거친 이후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수합병 심사에서 소유 겸영을 제한하는 통합방송법이 심사의 주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